국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2번 적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지 인터넷을 하죠. 옆에서 뭐 쭈쭈도 바쁘네요. 하고 있는 동안 아이펜슬도 역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이펜슬도 한번 개봉해 볼까요? 무슨 뭐해? 너 지금 뭐 먹냐? 그거 뭐야? 아,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저 비닐 저거. 네, 뺏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아이펜슬 개봉. 제법 무게감이 있어요. 약간 묵직해요. 딱 드는 순간. 들어있는 구성품으로는 아답터 씹고 싶지? 씹으면 안 돼요.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얼굴 인식으로 이거를 뭐 비번 이런 거 친다거나 지문 등록 이런 게 아니고 아이패드 4세대는 얼굴 인식 방법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선했어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던 건데 제가 지금 하는 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의할 점이 카메라를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잘못 들고 있으면 안 돼. 한참 헤맸네요. 얼굴을 카메라의 키플레인에 맞춰 그 다음에 머리를 원 얼굴이 동그랗게 움직여서 얼굴의 모든 각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뭔가 동글동글하게 원이 막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 얼굴을 좌우 무슨 상모 돌리기 하는 것처럼 막 돌려야 돼요. 얼굴 그 측면, 옆면, 윗면, 아랫면을 전반적으로 마치 지문 등록 손가락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얼굴 등록.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 뭔가 뒤에서 보면은 약간 바보 같아. 연구?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게 1차 등록, 2차 등록 두 번에 걸쳐서 되게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패인가? 한번 등록해놓으면은 이제 뭐 비번 친다거나 이런 뭔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아이패드에 얼굴만 들이대면 그냥 열리는 거야. 이렇게 진짜 진화했네요. 디지털 기기는 대체 어디까지 진화하는 건지. 클라우드 애플 아이디. 얼굴을 등록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이메일이랑 비번을 쳐가지고 연동을 시키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아이맥이라든가 그런 기기가 있다면 서로 연동을 시켜서 순식간에 거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이나 뭐 주소록 이런 걸 다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닌가? 기다려야겠네.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이제 쓸어 올리면 페이스 얼굴 인식으로 바로 락이 풀리면서 오픈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만화경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저의 만화를 찾았습니다. 안녕 이바. 아,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다가 이렇게 커다란 12.9인치로 보니까 진짜 시원하다. 와, 나 진짜 글씨 조그만 거 잘 안 보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뭐 와, 너무 속이 후련하달까. 화질도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또. 아, 정말 이거 내 거 맞아? 내친 김에 유튜브에서 뮤비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뒤에 제 컴퓨터 화면보다 이 아이패드가 화질이 훨씬 더 좋아. 아, 정말 감동의 개봉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2탄으로, 오늘은 1탄이고 1탄 개봉기고 2탄에서는 제 고양이 그리기 드로잉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패드와 아이펜슬로 그리는 고양이 일러스트 2탄으로 조만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화경의 1주년 기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만화경. Happy birthday 만화경.